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해콩입니다. 16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농부들은 첫 번째로 유즈드 사용했다. 자, 페스티사이드는 페스트가 해충이고 사이드가 수어사이드처럼 죽이다 뜻이에요. 해충제를 사용했어요. 자, to help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그럼 돕기 위하여.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는 이번에 to 빼고 넣어도 되지만 동사 원형 썼어요. 자, 증가시키기 위해서 곡물의 산출량을. 곡물 산출량. 산출량이란 말은 생산량이에요. 자, 곤충들은 can 동사 원형 damage 줄 수가 있어.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곡물들에. 자, 그리고 동사 원형 1번, 동사 원형 can 생략되고 동사 원형 2번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줄일 수가 있다. 산출량을. 그래서 it makes sense. it이 가져오죠. 자, make sense는 우리가 말이 된다 혹은 이치에 맞다는 뜻이죠. 대시 진주어. 자, reducing the number of harmful insects까지 동명사가 주어가 됐어요. 자, 그래서 reducing은 감소. 자, 감소시키는데 해로운 곤충들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would 아마도 동사원형. 자, result 결과가 된다. 자, 결과가 된다는 건 말이 맞아. in 어디에 증가되어진. 자, in 전치사 뒤에 명사는 harvest의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증가되어진 과거분사가 뒤에 나온 또 명사인 harvest 수확. 수확을 수학은 mathematics고요. 수학을. 자, 그 다음 여기서는 그러나 이제부터 필자의 주장이 꺾는 거죠. 한번 꺾었어요. 자, however. 자, 그러나 과학자들은 발견했어 that 해축제들이 may 실제로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줄여준다고 곡물의 산출량을. 자, 2007년에 연구대 출판되어진 뭐에 연구에서. 자, in 어디에 in the proceeding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까지라는 뭐 일단 연구 출판된 연구죠. 자, 얘가 발견했어. 자, 해충제와 주어 1번. 자, herbicide는 아까 herb는 뭐예요? herb 식물이죠. 그러면은 제초제. 자, 제초제들은 주어 2번이죠. 복수동사 써야 되겠죠. 자, 실제로 삽입절 have reduced 줄여왔다 써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곡물의 산출량을 by 전치사 해석 잘했는데 의하여 아니고 by 뒤에 숫자가 나올 때 넘버가 나올 때 해석은 만큼. 그럼 33% 만큼 줄여왔어. 자,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아까 제초제하고 살충제들은 줄였어. 자, 뭐를? Nitrosan fixation. 이거는 질소 고정. 픽스가 고정시키단 말이죠. 질소의 고정을 없앴어. 뭐 이게 안 좋은가 봐요. 흙에서. 자, 여튼 밑에 한번 보면은 설명이 나오겠죠. 자, 나이트로젠은 N이니까 질소는 is critical 하면은 중요한. 뭐 비판적인 하면 이상하겠죠. 컴포넌트는 요소. 자, 요소인데 in the soil 흙에서. 자, 그리고 이츠는 산 질소죠. 질소의 리덕션 감소. 는 자, 리절팅 동사 하나예요. 결과가 되는데 푸얼은 나쁜 산출량을. 자, 여기서는 그 다음 플러스 들어가네요. 뭐 in addition의 뜻이죠. 그래서 게다가. 자, 앞에 나오는 요소 플러스 또 다른 요소가 더 큰 게 하나가 더 첨가되는 거죠. 그럼 나쁜 게 나오겠죠. 자, 몇몇의 곤충들은 are becoming 되는 중이야. 그래서 resistance 뭐 억지로 내자면 빈칸 낼 수 있어요. 저항력 있게 되는 중이다. 저항력. 항력이 낮대요. 곤충이 항력이 저항력이 생겨. 자, 투 어디에 해충제. 자, which means 해석 잘해야 돼요 여기. 자, which means는 여기서는 왜 단수로 잡았냐면은 앞에 나오는 곤충이 저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팩트로 하나의 묶음으로 단수 취급해요. 자, 그래서 단수로 취급해서 means예요. 그럼 곤충이 저항력이 생기는 것은 의미하는데 농부들이 have to 뒤에 동사원형 사양해야 된다고 더 많은 이러한 화학물은 제초제와 살충제를. 자, 그 다음 동격으로 썼죠. 자, A 꼴 B네요. 자, 이 화학물질은 more fatal 치명적. 더 치명적인데 치명적인 혼합물질. 자, 혼합물질을 만들어야 돼. 자, to be effective은 또 to 부정사 부사죠.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되기 위해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effective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점점 더 세게 만드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예요 뭐예요? 악순환이죠. vicious cycle이죠 이것도.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충제 사용은 실제로 곡물 산출량을 줄인다.